됐죠? 뭘 거두는 척해, 씨. 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만 하면 다야. 아니, 혹시나. 뭘 혹시나야. 다 했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아, 또 웬 어깨동무야. 다원님한테 못 당합니다. 의리로. 아, 저, 의리로. 전우회로. 불빛 하나 없으니까 엄청나네. 불조정을 잘해야지, 불조절을. 불이 셌나? 불조절을 잘해라며. 아이고, 어지러워. 배고파. 아, 뜨거워. 아, 매워. 이거 여기 곰에 들어가. 줘, 일로 줘. 씩씩하게 살자고, 건배. 갑자기 이렇게 잘 타는 거야? 아, 구독 좀 하세요. 돌려놔야 되겠는데? 근데 돌릴 수가 있어? 돌려야지. 오늘 짐은 상당합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아주 가득 차고 채웠습니다. 여기도 이렇고요. 뭐 빈자리 없죠? 늘 찾습니다. 저 이쪽 문 열어보면요. 보시죠. 오늘 아주 엄청납니다, 짐이. 아니 무슨 이야기 어딨어? 삼척진이지. 삼척진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흙이지? 또 싱거운 소리 다 듣겠네. 어? 별 싱거운 소리 다 듣겠어. 내가 들어갈게. 여기가 입구야. 어우,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여보? 맨 밑에가 있어가지고. 내가 갈게. 걸어야 되는데. 저거부터 치려고 그랬어? 응. 이거 펴가지고 해야 돼, 여보. 응? 이렇게 똑바로. 자, 들어올릴게. 됐습니다. 가운데. 됐죠? 뭘 거두는 척해. 씨. 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만 하면 다야. 아니 혹시나. 뭘 혹시나야. 다 했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응? 괜히 와서 거두는 척해.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하는 모양새가. 자, 어디 쏠렸나 봐줘. 들어가 봐, 이제. 자기가 할 일이야, 이제. 근데 원래는 이쁠래 뭐 이런 걸 다 해야지 되는데. 아유, 뭘 그것까지. 이게 맨날 쭈글쭈글 하더라고. 아유, 됐어. 텐트가. 그래도 하나 건너는 해야지. 아, 됐어, 됐어. 하여튼 각은 엄청 중요하게. 아유, 아니 엄청 이쁘다면서 안 이쁘잖아. 들어가 봐봐. 이쁘잖아. 쭈글쭈글 해가지고 저 초록색도 더 내리고. 여보. 들어가. 초록색도 더 내리고. 장작 저기 갖다놓은 자루에 거 굵은 거 있던데 그거 알아서 어린데 이거. 여기 흙 자꾸 들어오잖아. 자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양지 아니야.
아, 오래간만에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하네.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뭘, 뭐 개뿔 뭐 있어야지. 자, 아름답게는 뭐, 많이 가져왔습니다. 맨날 똑같지 뭐. 어휴. 나는 지금 밖에서 자기보다 엄청나게 일 많이 해. 아유, 자기 취미생활 하는 거잖아. 현생되지 마. 이거 테이블 여보, 거기다 놀라고. 나는 한 자축 매트 하나 뺄까 봐. 그냥 거기서 매트에서 자면 될 것 같아. 그 허연 휴지 저거 치워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넣어버려. 어디 있어? 그것도 쳐버려야지. 뭐 아니야, 이거는 그걸 뗄 거야. 아휴, 힘들어. 빵이라도 먹어. 아, 곧 맞아 해놓고 좀 여기 자리라도.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지. 아직도 몰라? 이걸 다 하고 또 그거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못 얻어 먹으잖아. 아, 나 햄버거 안 먹었는데. 자기 햄버거 줄까? 아, 이것만 해고. 좀 해야지. 안 넘어지게. 됐어. 나 혼자 다 들었는데? 혼자 들고 오는 줄 알았지. 이것도. 근데 쿨러 의자 이거 쓸 거야? 응. 아이고. 야, 진짜 한 입 남겨놨네. 물 냉겨. 나 다 먹을 건데 자기가 달래서 냉겨놨지. 가서 물 길러 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달다. 그 자기는 별로야. 그 햄버거 먹어. 이건 뭔 빵이야? 이거 다른 거야? 뭐, 나도 안 먹어봤는데 바람이 저기에서 차 마셔야 될 것 같아. 물 우리 있어? 가져라 소리지? 아니, 아, 가져올게. 물이 안 보이던데? 내가 보였으면. 아이고, 가오님한테 못 당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시켜. 흔들어. 망 같아서는 여기다 하나 더 치면 좋겠다. 바람이 여기서 부네. 그럼 또 이제 저기서 온다니까. 저기서. 치면 또 저기서 와, 저기서. 아니, 자기 그거 안 쳤으면은 거기 지금 저기 아니. 바람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도 하나 쳐야 되겠다 그러고 사방에 다 막아가지고. 자기가 잘못 산 건 몇 가지 있지? 있지. 잘못 산 거. 내가 아무리 야가 빠지게 해도 잘못 산 게 있지. 야가 빠지게. 헛 야가 빠졌지. If just for a minute I'd fall asleep and not dream about you. Hate to admit it, I'm out of ideas. I don't know what to do. 뭐가 왜 이렇게 흔들려? 내가 머리를 받았어. 별거 다 신경 쓰십니다. 등 흔들리는 것까지. 아, 불이나 붙이지. 엄청 세요, 여기 앉아. 아유. 붙잡아줘. 아이고. 불 예쁘다. 오히려 거기가 더 놀기가 좋은 것 같아. Shivers. Nobody knows the way it shivers.
일로 와. 의자가 일로 와 있어. 자기가 여기서 고기 구우면 되고 먹고 상차림을 여기다 해야지. 손 좀 가져. 거기 또 저기야. 높아. 아니, 여기 가까이 하면 돼. 이렇게? 응. 너무 바짝 갔어? 아니야. 아이고 따뜻하다. 소금 후추 있어야지. 응. 양념부터 꺼내고. 뭐 내가 해. 고기 갖고 와서 구워. 내가 상추랑 다 씻어온 거니까 꺼내기만 하면 되니까. 고기하고 야채는 그쪽에 있네 다. 그치? 응. 밥 먹을 동안은 좀 따뜻하게 나무를 좀. 밥 먹을 동안 따뜻하게 나무를 좀 넣고. 꺼졌어? 뭐 퍽 소리 나던데? 어? 꺼졌네. 가스가 없는 거야? 퍽 소리 나서 지금. 아니 가스가 없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 뭘로? 야 이거는 그 양념이거든? 그거 뿌려도 돼. 이것도 뿌리고 우리 이런 것도 있어. 내지 말이지. 우리 햇반 몇 개 가져왔어? 네 개. 알았어.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지.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으면. 아 빵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보. 빵 왜? 어? 빵 왜? 기름? 기름. 가져왔지. 가져왔어? 그럼. 어이 웬일이야. 그건 또 잘 챙겨. 여보 소주 한 잔 잡서. 아 이거 고생했으니까 한 잔 마셔도 이게 되지? 이게 뭐야? 와인 저... 마실까 그랬는데. 아 와인 내일 가져왔어요? 먹어. 내일 먹어. 내가 따라주라는데. 야 먼저 한 잔 할게. 한 잔이. 아니 고기 좀 먹다가 먹어야지 여보. 빈속인데. 응? 불빛 하나 없으니까 엄청나네. 깜깜하네. 근데 누가 이렇게 고기를 조그맣게 잘라놨어? 내가. 아 진짜. 자기야. 응? 깻잎 있어. 자기가 무생채를 챙겼길래. 응. 이 사람 밑반찬을 평상시에 캠핑 갈 때 안 가져오는 사람인데. 아니 밥해 뭐... 먹는다 그래서. 아 그래? 응.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보고. 자 오늘 제가. 오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칭하느라고. 안 먹으면 지잖아. 어우. 잘했어. 거기다. 어우, 그거 별미겠는데? 야, 그냥 깜깜하네. 완전히 진흙이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십시오. 나는 나오면 꿀감자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자기는 역마살이 껴서. 고생치가 이거 좋네. 좋지. 이렇게 먹으니까. 다리 없네. 어? 다리 없어. 맞아. 다리 없어 그래. 어휴 7시가 뭐야 여보. 몇 시인데? 7시 50분이다. 조회수 좀 나오나? 아 구독 좀 하세요. 아니 씨. 내가 구독 좋아요 안다니까 그런가? 그걸 달아야지. 뭐 성의를 봐서라도 해주는 거지. 아유 뭘 달아. 성공한 유튜버가. 어우 잘 나가네. 근데 여보 안 긁어도 될 것 같은데. 잘 나가는데? 쏟아. 도착할 기대잖아. 큰 고기는 골라 먹을 거야? 큰 고기는 먹어야지. 먹을 거야 자기? 김치하고 이거 안 넣어? 조사해야지 먼저. 꺼야 되겠다. 아이씨. 킨다. 기름 안 넣어도 돼? 안 해도 돼. 돼지고기 다 쏟아가지고. 우리 참기름도 있어요, 이거.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왜? 흘리지 말라고. 모르면 안 흘렸어.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 진짜. 야, 이걸로. 할 때는 이걸로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면 되지 왜 나를 줘? 아니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챙겨내가지고 다 흘리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어 이게 잘 되네. 그러니까 넓어서. 할 때는 그걸 하고 먹을 때는 나를 줘. 여보 고추장 넣어줘? 응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또 맨날 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귀찮게? 지금 이거 지금 느낌이 맛있겠는데?
또 마무리는 깨소금을 해야지. 조금 이렇게 해갖고. 자. 아, 이거 맛있겠습니다. 또 누룽지 만드는 겨? 아, 살짝 만들어야지. 여보. 아. 이단에 놔줘. 근데 한 두세 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한 장씩 언제 할 거야? 맞다, 맞다. 두부 맞지? 응. 그 생각도 못했는데, 바보 같아. 하나씩 하려고 그랬지? 하나씩 했어. 그러니까 한 세 장 해가지고 해야지. 아, 장작 이제 잘 탄다, 여보. 아, 예. 왜?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자르기 못하면서 그만해. 네, 그럴 줄 알았어. 안 짜지? 김치 그만큼은 넣었어야 돼. 같이 들어가지고 스피커 같은 거, 카메라 같은 거는 갖고 들어가고. 여기다 놓고. 설거지 다 한 거야? 다른 거는 뭐 치울 거 없어? 내가 가봐. 등락을 너무 최선이 되니까. 불 놔둬도 되나? 응, 돼. 아이고, 골골이 많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그지? 밥 먹을 때 바람이 안 불어서. 구독? 아버님 지금 저렇게 맨 없이 군대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무드둥, 무드둥.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낮춰서, 딱 이렇게 놓고 자도 되고요. 아, 이제. 아, 근데 아까 볶음밥 9시, 맛있게 먹어가지고. 9시 55분이네요. 아, 오늘 진짜 배불리게 먹었어. 맛있게 먹어가지고, 별로 생각이 없어. 자, 저희 부부.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네, 조금 놀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야지 또. 다원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거. 마무리 인사야? 아유. 자,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박자가 안 맞네. 다시.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이, 자기. 다원님 때문에 제가 환장합니다. 바르라고? 어, 아니 한번 버터로 닦어. 까맣게 나올지도 몰라. 여보, 야채가 하나 쏟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 더 쏟을까? 아니면 그냥 나를 몰라 알아서 그냥 이것만 먹을까? 너무 빈약해 보여가지고. 아침이니까 조금만 먹자. 아저씨가 얘기하면 대답도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얘기하네. 서운하게. 대답했는데 못 들은 거지. 아가씨라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한 40년 결혼해가지고 한 40년 살아야 나처럼 목소리가 커지지. 알긴 알아. 아가씨 때는 자기도 내 그래, 말소리 잘 못 알아들었잖아. 그래, 자기 목소리 엄청 커졌어. 근데 그게 그렇다네, 여보. 응? 나이를 먹으면 귀가 잘 안 붉어. 타수, 타수. 엄마. 아, 자기 담당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아가씨.
불 조종을 잘해야지. 불 조절을. 불이 쎘나? 불 조절을 잘해라며. 얼었나? 이거 봐. 뭐 아보카도 얼었어.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나이 먹으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래. 그런가? 어제 그래서 나도 목소리 크게 해갖고 막 성난 것처럼 그냥. 리뷰할 때? 이게 소나무야? 잣나무야? 잣나무가? 소나무. 잣나무 같아? 잣나무 같아? 스프죠? 응. 잘라줄게. 이 물은? 물 도와. 도도? 응. 이렇게 잘라지네? 뒤를 땄잖아, 지금. 그렇구나. 뒤가 아니라 밑을 땄어, 밑을. 아유. 그렇구나. 진짜 스트레기 많이 나온다. 와, 사람 사는 게. 후레판에다 대고 잘라야지, 그거를. 아유. 나의 매력이야 그게. 아, 그럼 좀 더 세게 할 거야. 됐지? 딱 됐어, 좋아. 됐어. 딱 노릇노릇하게 좋네. 응, 딱 좋아. 이제 내비두고 먹으면 돼. 응. 아니야, 뒤집어야 돼. 아니야, 지금 뒤집었어. 이거 봐, 그 꺼진 상태라 안 해. 자, 이거 하나 더 먹어. 아니야, 배불러. 어? 사진 찍어야 왔네? 되는데. 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여보. 응? 저는 뭐 줄까? 뭐를 주지? 쌀알이. 응? 소태가 있는데? 어우. 아, 식었어. 그러니까 따뜻할 때 먹으려 하는데. 확실히. 응. 이런 티타늄 시에라는 금방 식어. 응. 이게 달래입니다. 그거 오늘 뭐 부침해 준다며. 이것도 부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야 되는데. 다, 많이 캤죠? 그동안에 씻어 올게요. 오늘은 밥을 해 먹어야지. 근데 저거 여기다 놔. 뭐? 이거? 그냥 깡통에 넣어서 뚜껑 덮어놓으면 되는데? 열어볼까? 아이고, 살펴 맛있게 보셨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직 안 됐어. 어? 밥 아직 안 됐다고. 좀이 들어야지 밥이. 제가 안 된 시적이네. 더워? 근데 버섯은 썰렁해요, 여보. 그러니까. 어, 그러네. 버섯은 썰렁하네. 응. 싸한데. 좀 있어야 돼. 알람이 아직 안 울었어. 아, 배고파. 아, 무슨 갑자기 배고파. 5분이나 있어야 되는데. 오메. 근데 2인분 가져왔는데 쌀. 2인분에다가 찹쌀하고 조하고 한 주먹씩 섞었어. 아이고, 어지러워. 배고파. 아, 참음성이라고 눈도 없은 사람이. 밥 안에서 큰일 날 뻔했네. 응. 밥을 무슨 시간을 재가면서 해. 야에서는 아, 피곤해요. 그래. 야에서는 그래. 짠. 아우, 흰쌀밥. 어우, 제 집에서는 절대 흰쌀. 저희 작년에 한번 해 먹었나? 그때 그 무쇠솥으로.
이거 요번에 새로 산 건데 쓸 일이 없어서 계속 안 갖고 다녔어요. 일본서 직구인 거거든요. 먹어봐 여보. 어? 잘 됐어? 어? 그거 건더기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 젓가락으로 해, 건져가. 짜, 짜. 왜? 간장이니까 짜지 뭐가. 이거 달래? 응. 여기서 캤습니다. 양념자. 어우 맛있네. 많이 먹어 저게. 향 좋다. 야생이라 그래. 물이 제일 맛있네. 뭐래? 다 뺏어 버린다. 봄을 봄이 느껴지네. 어? 누룽밥 됐어? 응. 밥 다 먹어. 오, 밥 많네. 응. 어떻게 보다? 더 안 먹을 거야? 아니, 아니 긁어 놓으면 되지 뭘 어떻게? 더 먹으면 되는데. 응. 밥 너무 잘 됐네. 딱 2인분 하니까 좋네. 응? 딱 2인분 하니까 좋아. 이거 제가 샀다고 핀잔 많이 들었거든요. 조그만 거 샀다고. 다원님한테? 어떤 남자가 이런 거 사다 줍니까? 아이고. 이런 걸 안 사다 주고 돈을 주지. 네가 사라 이래고. 이건 직구로 샀잖아. 아 근데 처음에 왔는데 너무 조그맣잖아. 그렇다고 핀잔 많이 들었어요. 아유. 근데 이거 아직 코팅이 잘 돼서 그런지 누룽밥이 흘러좀 벗겨지네. 좋아. 아유 누룽밥입니다. 긁을 것도 없어. 그냥 흘러도 벗겨져서. 코팅이 잘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어 맛있어. 여보 자기도 한 젓가락 먹어. 어. 뭐야? 내 거 남겼지 자기만 주냐? 아, 나도 맛봐야지. 응. 가면 좀 더 눌려도 되겠다. 맛있다. 이거를 튀김 가루를 살짝 묻혀가지고 부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 아 참, 이제는 또 기름이 없어? 아이 저기는 있어. 아 이거 얇게 펴야지 또 저거 또. 이거 내가. 오. 오늘 별거 다네요. 밥도 새 밥도 저어 먹고 낮술도 먹고. 자기 추우면 추우면 얘도 써. 어? 자기 추우면. 어우 아직은 상당히 추워요. 저요? 어 추워. 여기다 놔? 응. 자 드셔. 아이고 자 오늘의 캠핑을 위해서 꼬라지가 말이 아니죠. 씻지도 않아가지고. 꼬라지는 괜찮은데 부추 그냥 먹어봐. 부추 향이 있어가지고. 어제는 아주 꿀잠을 잤고요. 아우 잘 잤네. 낮잠 진짜? 잠깐 잤습니다 오늘도. 어 니 집게를 지대로 써보니. 아 좋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접어줘. 심부름 다녀오세요. 자 갔다 오겠습니다. 꼭 그 얘기 해요. 간장 맛으로 먹으라고. 아 또 아유 구독자님 드리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 타는 거야? 어우 잘 된다.
불멍이야? 불멍이지. 불멍 시간이야 지금은? 따뜻하다 확실히. 온기가 느껴지네. 그게 왜 이렇게 소리가 나지? 그렇다고 산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라고. 아시죠? 거기 까만 봉다리인가? 응. 어, 먹을 거 많네. 뭐가 많아 또? 먹을 거. 내일 아침에 설렁탕밖에 없는데 이게. 짬뽕 이따 먹어야지. 응? 어? 짬뽕 이따 먹고. 저녁으로? 몇 개야? 이쪽에 좀 더 가져왔는데. 자기 이쪽에서 놔줘. 아니야 이거는 먹을 수 있어. 자 여기. 너무. 어우 맛있는 냄새 난다. 이걸 내가 벌릴게. 사이사이다 지그재그로 이거. 와인 한 잔? 어 이거 놓을 데가 없는데? 와인 따야 되잖아. 응. 내가 소주 일로 더 올까? 소주 먹던 거 있잖아 이거. 너가 좀 왜 됐는데 왜? 좁을까봐 거기 좁잖아. 여기도 불 많아. 불 없어. 탔어 여보. 어 내 거 저것도. 오 타네. 어우 이거. 응? 어우 그 불나방 났어. 집에서 먹는 거하고는 잽이 안 되겠는데. 자기가 이거 다 뒤집어. 응? 내가 맥주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어? 해놨어? 이럴 땐 동작 빠르잖아. 자기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뜨거워. 아, 매워. 이거 여기 홈에 들어가. 줘, 일로 줘. 자, 이제 먹어야지. 너무 올릴까? 나무 좀. 아니, 나무 양쪽. 응. 어, 이제 맞게 알아듣는데. 아, 이제 맞게 알아듣는데. 자. 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밥입니다. 저희 부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쉘터에서 시작합니다. 아 미치겠다. 코일이 밖에 또 걸려있네. 벌써 성공. 아유. 여기가 안에가 따뜻해가지고 밖에 공기가 싫어 나가기. 좋죠? 네. 물 얼마나 조금 했길래 벗고. 아니야. 잘 쏟아. 잘 쏟으려다가도 뭐, 그 소리에 갑자기 한번 멈칫해잖아. 아니 여기가 이래가지고 항상 불안하잖아. 여기 보시면요. 저 위에 저렇게 열리죠? 다오님이 이렇게 딱 줄을 잡고 있죠? 당겨봐요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놔봐. 이렇게 닫히고요. 당겨봐. 네, 이렇게 열립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면 네, 이렇게 아래에 네,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손가락 있잖아. 저거 뜨거워. 근데 여기 찌개라도 하나 있어야 돼. 응? 왜 더 내려? 아니 승진 급하는 오늘 막 괜히 급하네? 딴 때는 이렇게 잘 원래 자기 급해. 오늘 급한 게 아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욕으로 눈으로 욕 먹고 싶어? 아휴, 아침부터 눈으로 욕하는 것도 보고. 이거? 아휴. 뜨거? 카펫에다가 설탕 흘리지 마.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 대고 먹어. 불륜님이라 조심해요. 내가 눈으로 째려볼 거야. 똥은 이게 좀 불편해. 근데 맛있다며. 더 끓여. 커피 말고는 생수 뭐. 됐어 됐어. 저거 쓰면 되지. 됐어 됐어. 건배. 뭐 땜신. 씩씩하게 살자고 건배. 자, 아침 인사는 이렇게 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추워갖고요. 모자 써야 돼요. 아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불놀이 할 걸 또 준비해드려야 됩니다. 자기야, 면장갑 저기 있잖아. 뭐가 올라왔었네. 왜? 어? 왜? 다리 발자국 있어? 응, 이거 봐, 발자국이 있어. 아, 그래? 응. 아, 이제 슬슬 저는 준비를 하고. 어우, 따뜻하다. 그럼 장작 해놓으면 따뜻하지. 어우, 장작 엄청 떼세요. 세 박스 뗐네. 아, 조명들도 많기도 했네. 그러니까 살림이 많지. 조명 아니 근데 어제 그래도 하나지 따놨어. 딱 두 개만 가지고. 워낙 여기 어두워가지고. 가로등이 저 길 앞에만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야 좋지. 그래 맞아. 호떡 먹은 거 소화를 시켜야 밥을 아니야. 먹지. 나 짐 정리해야 돼. 다우님 저기 좀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오, 안 빠지는데? 팩 하나 던져봐요. 잡으라고? 많이 풀렸어 그래도. 그리고 그 티 밖으로 나오게 해봐. 그래도 길잖아. 자, 저희 부부. 아, 또 웬 어깨 동무야. 컨셉을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의리로. 아, 의리로. 전우애로. 네, 저희 부부 2박 동안 여기서 잘 보내고요. 이제 주변 정리 잠시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 늘 저희 영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블링블링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부부 캠핑 이야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